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KBFD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25일인 오늘 펀치볼 국립묘지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최근 남북미 화해라는 해빙 무드 속에서 처음 맞이하는 기념식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하와이 한국전 참전 용사회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의 종식을 약속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으로 새로운 남북, 북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각계 인사들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주선 국회 부의장,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민족교류협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사를 통해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희생과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 용사와 유가족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은 또한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솔지어들의 헌신과 희생은 어느 유엔 국가에 비해서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한국 사람이라면은 영원히 이 점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데이빗 버거 해병대 태평양 사령관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남북미 화해 무드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는 많은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